삶이 부럽소. 저 삶이 부럽소. 나도 출연료 안 받고 한 시간 자겠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저 상황이 부럽소. 나도 꼭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될 것이오. 꼭 저렇게 할 것이오. 71살에 난 저거보다 더 할 것이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어허이. 물 내리시오. 물 내리시오. 아, 아직 차 있어서. 뭐지? 이거는 일부러 채우는 물인가요? 비가 와서 찬 물인가요? 아, 이게 무슨... 이제 교회면은 성수인데. 아니, 강도가 화이자님 이거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걸 거 아니야? 아, 제가 알기로 어제 비가 오긴 했는데. 저기 아까 말씀하신 백일홍이 지금은 이제 다 얘기하기엔 배롱이라고 한대요. 배롱나무라고. 네, 예전에는 배롱나무였지만 네. 그게 지금 개화되면서 요즘은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네, 저보다 모르시네요. 아닙니다. 가이드분이. 네, 저보다 모르시네요. 가이드분이. 백이호 옆방은 백일홍. 형님, 함께 좀 합시다. 네. 아, 윤종수 씨, 예, 예.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아, 예, 예.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각자 어머님 옆에서 챙기면서. 자, 생가로 갑시다. 네, 여기만큼은 설명을 네. 그래도 좀 공식적으로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 네. 아, 이곳에 담당하고 계신 문화해설사 한 분을 아,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문화해설사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성함이? 아, 저는 최봉수입니다. 아, 네. 네. 자, 봉수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김수미 선생님께서 생가를 보시고 싶어 하시니까 네, 네. 오죽헌 건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네. 또 신사임당님은 원래 조금 집이 잘 살았던 집인가요? 네, 굉장한 부자였었어요? 네, 부자였다고 할 수 있죠. 예전에 노비를 173명 정도 있었어요. 네. 여기 이 집에서. 아, 지금 집에서 노비가. 지금 저 빨간 게 감나무. 감이 저렇게 예, 예, 열렸어요. 이게 예전부터 있던 감나무니까 예. 이렇게 개량을 못 하니까 감다. 예, 감이 열려 있어요. 오, 감. 네. 아, 개그맨한테 정말 필요한. 그렇습니다. 그 저 5천 원짜리 왜? 아 제가요 이 5천 원짜리는요 이게 지금 아까 보신 오죽헌 건물이 네. 여기 보물 165호가 여기 5천 원권 지금 쓰고 있는 여기에 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검은 대나무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게 검은 대나무예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아까 네. 오시면서 네. 보셨죠? 맞아요. 검은 대나무요? 진짜 네. 대나무가 검더라고요. 예, 검어요.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 있죠. 뒷면에 이게 신사임당의 초충도 병풍을 8폭이 있는데 수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사임당이 그린 수박 그림이에요. 초충도 여덟 가지는 뭐예요? 초충도라는 건 풀 벌레 그림인데요. 아, 예, 초충도 풀 벌레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8폭 중에서 2폭이 지금 오죽헌에 소장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동양하는 그림을 본다라는 표현보다도 그림을 읽는다고 얘기해요. 그 뜻을 모르면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충도에서도 여기 수박이나 오이나 가지 같은 건 씨앗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창하라고. 그리고 덩굴 손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끊임없이 번져 나가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은 맨드라미예요. 네. 맨드라미가 어떻게 생겼어요, 꽃이? 아, 빨갛고 아주 이파리가 아주 탐스럽게 생겼어요. 예, 닭벼슬처럼 생겼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벼슬 하라고. 그렇게 초충도를 그렸어요. 벼슬 같이 생겼잖아요. 벼슬 하라고. 예, 닭벼슬. 아. 그렇죠? 예. 이제 어디로 가요? 아, 저기 신사임당 동상이 있는데요. 아,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까 참 율곡 선생님만 봤네. 네. 근데 신사임당의 자녀 수가 4명인데 어떻게 딱 4분을 모시고 글쎄요, 오셨어요? 아드님만 4명이었잖아요. 네, 칠남매를 낳으셨는데 아들이 4시거든요. 아~ 근데 네. 저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아, 네, 네. 돌아가시고 재혼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남자들이란 바로 재혼하셨잖아요. 네, 재혼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재혼을 하셨는데 누가요? 이원수공, 율곡 선생님의 아버님. 예. 아버님이? 예.
그러니까 율곡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첫째 부인한테 자식이 없습니다. 아, 예, 율곡 선생님. 예,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에서 났어요. 아. 와, 자, 여기가 신사임당 선생님 동상이 있네요. 아, 내가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를 보는 순간 우리의 숫자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였어. 무슨 생각을 하였어? 1, 2, 3, 4. 삼태기 메들리. 삼태기 메들리. 행운을 드립니다.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살갔다. 이야, 시원하다. 아이고. 이 정자라는 곳이 참 시원하다. 알겠습니다. 어쩜 이 뒤에서 바람이 저 제작진 오늘 출연료 안 받을 테니까 나 여기서 한 시간만 잘게요. 한 시간만 잘게요. 아, 또 동이 나와. 아니 아까 무슨 놀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마? 공깃돌 내기 잠깐 하자. 우리 공깃돌 어디서 해? 아, 공깃돌이요? 아니, 아까 무슨 놀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마? 놀이하시오. 난 자겠어. 아, 저 삶이 부럽소. 저 삶이 부럽소. 나도 출연료 안 받고 한 시간 자겠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저 상황이 부럽소. 나도 꼭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될 것이오. 꼭 저렇게 할 것이오. 71살에 난 저거보다 더 할 것이오. 그러면은 형, 우리끼리 우리끼리 뭐 얘기를 하자. 편 짜가지고 뭐 뭘 걸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럼 편 짜가지고 내가 늘 항상 내 저 백에서 항상 갖고 다니거든. 이거 뭐라 이거 뭐라고 그러지? 공기하면 나야. 그렇지. 갖고 다니거든. 이거 뭐라 이거 뭐라고 그러지? 공기하면 나야. 그렇지. 진짜요? 어렸을 때 많이 하셨어요? 5살부터 10살 때까지 도박쟁이였어. 정말 많이 탕진했어요. 놀이 기구를 갖고 다녀야겠어. 자. 돌멩이로? 너무 작다. 야.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 당시에 플라스틱이 어디 있었니? 다 돌멩이로 해가지고 다 돌멩이로 했지. 이게 한 거지. 공깃돌이라 그랬지. 이건 태조. 너무 찍지 않니? 지 이건 태조. 너무 찍지 않니? 지 이건 태조. 너무 찍지 않니? 너 쓰리 쓰리 해봐. 쓰리? 쓰리? 야 편이 있는데 안 된다.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잠깐만 잠깐.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형 이렇게 버려. 어? 안 돼. 다른 분이 없어 이거? 아니 각자 하자. 점수 제일 많은 사람. 아 그래. 제일 꽁치가 사면 되잖아요. 꽁치가 사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개인전. 그냥 한 번이야. 끝이야. 꿀 사러 갔는데 꿀 한 통씩 사주기. 강원도 특산물을 사. 옥수수를 사든가. 아, 옥수수 좋아 좋아. 오징어나.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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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